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 세상은 참 신기해. 산과 바다와 하늘도 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도 있거든. 깊고 깊은 비밀의 숲에 신비한 요정의 빛, 장미의 성, 야수의 노래, 춤추는 피노키오. 크랑크랑! 세상은 참 신기해. 신기한 친구들, 신기한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들이 생길까. 콩나물을 타고 오른 뭉게구름 마법의 세계, 하늘 나는 코끼리와 무지갯빛 물고기. 세상은 참 신기해. 신기한 친구들, 신기한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들이 생길까. 뽀로롱 뽀롱 뽀로롱. 도도동 동화 나라테 뽀뽀. 출발! 갑작스런 폭풍을 만난 뽀로로와 친구들은 간신히 숲속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그런데 그 성엔 무서운 야수와 벨이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야수의 성에 머무르게 됐는데 벨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벨은 아침 식사에 늦은 적이 없었는데. 어디 아픈가? 크랑크랑, 내가 한번 가볼게. 벨! 어? 벨? 아직 누워있네. 벨, 어디 아파요? 벨! 아빠 벨! 벨이 깨어났어요. 다행이다. 그냥 누워있어요. 이틀 만에 일어났어요. 기운을 차리려면 뭐라도 먹고. 저 당분간 푹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도 뽀로로와 친구들이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꽃을 더 가져왔어. 벨은 좀 어때? 아직도 식사를 잘 못하고 있대. 벨? 네? 좀 어때요? 이걸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벨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보내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제 아빠에게 돌아가요, 벨. 고마워요.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드디어 벨이 아빠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건강이 회복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요. 고마워 얘들아. 잘 있어. 야수. 가자. 야수는 벨이 안 보일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벨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즘 성이 허전한 것 같아. 벨은 언제 돌아올까? 어? 벨 얘긴 하지 마. 벨이 언제 돌아오냐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야수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지 않을 테니까. 아, 그리고 정원도 거의 회복된 것 같아. 너희도 일을 다 끝내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친구들이 정원을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아, 됐다. 포비야, 이제 끝났어? 응, 이제 정원은 다 마무리됐어. 우와! 비행기 수리만 끝나면 출발할 수 있어. 제대로 고친 것 같은데. 잘 된 거야. 그런 것 같아. 시험해볼까? 자... 불이 들어왔어. 됐다. 얘들아, 다 됐어. 정원 작업도 다 끝냈잖아, 그치? 이제 여기를 떠나도 되는 거야. 그런데 며칠간 야수가 보이질 않아. 아마 벨 때문에. 인사도 할 겸 가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야수에게 가보기로 했어요. 뽀로로 동화나라! 야수님! 야수님? 밖에서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듣지 못했구나. 미안. 누구예요? 우와, 야수님과 정말 닮았어요. 크랑크랑. 그건 원래 내 모습이야. 네? 사실 난 마녀의 마법에 걸려 야수로 변했거든. 무도회가 열리던 날 사악한 마녀가 찾아왔어. 난 그 마녀에게 초대한 적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지. 그러자 화가 난 마녀는 나한테 저주의 마법을 걸었고 난 야수로 변하고 말았어. 마법을 풀기 위해선 진실한 사랑을 이뤄야만 해. 그랬구나. 크랑, 벨크랑. 아, 맞아. 벨이 있잖아요. 벨이랑 사랑을 이루면 되죠. 크랑. 벨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가 야수를 사랑하겠어. 야수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벨은 야수의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좀 서둘러야겠어. 벨이 돌아오다니. 이렇게 되면 야수에게 건 저주의 마법이 풀려버릴 수 있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순 없지. 절대! 여긴 여러 번 왔던 곳인데 오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좀 더 서둘러야겠어. 저거! 웬 멧돼지들이? 이리야! 벨은 야수의 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무슨 소리지? 벨! 날 들어가게 해줘. 절대 안 돼. 돌아가. 야수님. 소용없어. 안 돼. 야수, 겁도 없구나.
저주의 마법을 건 게 나지. 넌 앞으로도 영원히 야수로 살아야 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벨은 해치지 마. 내가 용서하지 않아. 건방진. 영차. 넌 뭐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 녀석. 눈이 왜 그래? 어? 넌 왜 최면에 안 걸리지? 난 로봇이라 최면 같은 건 안 걸려. 그래. 그럼 잠깐만 놔봐. 이빨 빠지는 줄 알았네. 너희 오늘 봐준 거야? 카츠아야! 야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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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군요. 눈을 뜨세요, 야수님! 당신을 보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 벨? 야수님? 모습이... 벨, 내가 무서웠을 텐데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요. 이제 뽀로로와 친구들이 성을 떠나려고 하네요. 우린 그만 가볼게요. 안녕. 그래, 모두들 잘 가. 안녕. 출발합니다. 야수님 마법이 풀려서 다행이야. 둘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맞아. 벨과 야수, 아니 왕자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구.